이재시요. 이제 16개월? 제시랑 이제 강아지들이랑 같이 교육을 할 때 말을 잘 안 해요 저희는. 이제 행동으로 먼저 표현을 해주는 거죠. 어차피 말을 해봤자 애기가 못 알아들으니까. 마실 물이 없어. 제가 들어오면은 딱딱 거든요. 애들 소중히 한 번씩 제시야. 얘들아 밥 안 먹어. Yes. 아, 또 줄게, 또 줄게. 제시 먹는 거 보고 하는데 얘네들은 먹을 수 없는 것들이 있다 보니까. 재미삼아 한번 가르쳤는데 그래서 자꾸 달라고 계속 하더라고요. 아, 얘네들도 같이 먹을 수 있는 재료로 해서 화식 같은 것도 해줄까 해서. 아무래도 겨울이라서 면역력도 떨어질 거 걱정되기도 하고. 오메! 뭐 먹을 거야? 그거야? 아, 그거 먹을 거야? 먹어. 알았어. 거울 힘봐. 얘, 아야! 그래. 얘 코바라 진짜. 진짜. 냅다 있다, 냅다 있다. 그것까지 먹을 거야? 까! 오메!
시간 줄여가면서 애들 산책 많이 시켜주고 같이 보내는 시간이었고 그게 제일 중요했던 것 같아요. 강아지만 키우는 것도 어렵고 애기만 키우는 것도 어려운데 둘이 같이 키우는 거는 정말 힘들고 어렵다고 꼭 말해주고 싶어요.